자, 제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삼성전자 본주보다 우선주. 우선주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 배당 성향이 2.33이야. 자, 지금 현재 우선주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배당 성향이 어떻게 해요? 1.43배. 아, 1.9%야. 아니, 예전에 그 창원시께서 저기 뭐냐. 거기 한 책이 예금 금리보다 높아야 뭐 저거 한다면서요. 그거는 주식, 그래서 입체적으로 여러 각도로 상황에 따라서 그건 다 틀려요. 자, 삼성전자를 배당 수익률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책이 7%까지 원해, 10%까지 원해, 올까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아주 저기 극한의 상황에 오면. 자, 그때는 진짜 하늘이 내리는 어떻게 축복이야. 배당 상향이 어떻게 삼성전자가 10%까지 와.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재무제표를 보면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배당금이 다 나와. 매당 약 15,000원 정도를 주는 회사야. 약 15,000원 정도를 1년마다 따박따박 주는 회사예요. 변함없이. 그럼 배당 성향이 어떻게 돼? 배당률이 10%까지 올라가면 얼마까지 떨어야 돼요? 한 주당 1,400원이야. 한 주당 14,000원까지 떨어져야 돼. 삼성전자 14,000까지 떨어졌다가 어떻게 하다가 올까요? 뭐 이게 엄청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쓰나미 같은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올 수도 있어요. 안올 가능성이 더 많겠죠. 뭐 그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어떻게 배당 성향이 10%까지 삼성전자가 왔어. 이건 하늘이 내린 축복이야.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들 나 죽겠다 하고 어떻게 돼요? 비명 소리만 다 지르고 있어. 자, 삼성전자가 배당 성향이 15,000원 주어, 매해마다. 그럼 배당 성향이 10%가 되면 어떻게 15,000원까지 떨어져야 돼. 이건 하늘이 준 축복이야, 이거는. 여러분, 자,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삼성전자 없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늘이 준 축복이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늘이 준 축복이야.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죽을 상황이야. 삼성전자가 15,000원까지 떨어지면. 그올수 있나요?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러면 그냥 주식에 관심 없다가 그냥 저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돼. 이걸 유동성 확보라고 해.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담보로 해서 바로 뭐 저기 한 3%대 이자로 내가 땡겨가지고 싸게 살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삼성전자가 배당 성향이 10%가 되면, 저기 은행에서 3%대 이자로 받아가지고 삼성전자 배당 성향 10%니까 이때 사면 되겠다. 대박 나.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안와잘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오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준 어떻게 기회예요. 근데 대부분 그 상황이 진짜로 와요.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기회인지를 다들 몰라요. 다나 죽겠다 하고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나 죽겠다 하고 어떻게 다 저기 비명 소리만 지르고 있어. 그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황이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배당 상향 10%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게 국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10%, 배당 상향 10%까지 떨어질 정도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초토화가 돼야 돼, 진짜로. 그럼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주식 시장이 없다가 이게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주는 어떻게 돼요? 진짜로. 하늘이 준 천운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삼성전자를 어떻게, 10만 전자에 산 사람들이 나중에, 저기, 15,000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이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어떻게 항상 싸. 내가 봐도, 지금도 싸. 그거는 확실히 맞는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 자, 그러면 안전한 우량주들이 싼 거를 사놓는 게더 낫지. 언제 망할지도 못한 그 저기 회사들, 과도평가된 회사들 주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원금까지 다 날라가. 그런 회사들을 쳐다보지도 마. 좀 제발 좀. 여러분들은. 그럼 이런 기회는 와요. 그럼 여러분 것 땅에는 배당 성향에 이게 저걸 그러면. 자, 배당 성향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아파트 담보에서 싼, 오를래. 자, 1일 차트 볼까요? 제가 강의하니까 올라. 자, 5분 봉으로 정확히 나와. 아, 자, 올라. 아, 여기 안 올랐네. 저기다. 자, 이제 조금씩 실물 올라. 내가 강의하니까 오르고 있죠. 7천, 아까 저기 5천원대였는데 6천원대로 올랐어. 내가 강의하니까 오르잖아. 자, 이게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국제세력이 애들이 장난쳐요. 삼성전자 가지고. 그러면 얘네도 국제세력도 어떻게, 내가 보니까 목표치가 5만 원이야, 얘네들. 일반주 5만 원까지 떨어뜨린 거야. 그럼 떨어뜨릴 수 있나요?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그럼 나중에 저기 삼성전자 배당 성향이 막 10%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갈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에 이게 안 나오다 어느 순간에 삼성전자 배당 성향이 10%까지 떨어졌네. 자, 이 말은 한 주당 15,000원을 줘. 따박따박. 아, 1,500원인가? 1,500원 따박따박. 그러면 15,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배당성이 10%야. 그러면 아파트 담보에서 예를 들어서 3%대 이자로 해서 어떻게 돼요? 저기 담보에서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이 어떻게 10% 배당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 10년 동안 따박따박 어떻게 돼요? 그냥 배당금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원금이 다 갚아져요. 10년 뒤에. 자, 이게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자, 이게 일반주는 힘들고, 우량주로 갈게요. 자, 우선주로 갈게요. 자, 우선주가 어떻게 해요? 얘가 배당 성향이 2.33%야. 그죠? 그럼 얘가 배당 성향이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일반주가 얘가 지금 62,000원이에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얘가 나중에 이게 해가지고 뭐 45,000원까지 갈 수가 있어. 보통 얘네들이 타겟을 아마 지금 5만원대에 맞춰, 1분주를. 그러면 우선주가 어떻게 돼요? 5만원대면, 이, 저기 뭐냐, 저기, 이게 우선주는 4만원대에 걸치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는. 내가 가르쳐 주잖아. 그게 될 수도 있는. 근데 내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 거야. 국제 세력은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일반주를 5만 원까지 떨어뜨려서 어떻게 해요? 주워 먹는 게 얘네들 목적이야. 만약 얘네들이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그때 같이 주워 먹으면 돼. 5만 원까지 떨어뜨리고, 얘네들 이제 그때 찔끔찔끔씩 살 거야. 찔끔찔끔 살때 여러분도 같이 찔끔찔끔 조금씩 사놔. 그러면 돼. 아, 쉽죠? 얘네들이 5만 원까지 떨어뜨려. 얘네들 목적, 내가 보니까 얘네들 어때? 차트하고 여러분들 내가 계속 장기적으로 제가 추적 분석을 해봤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삼성전자 5만 원까지, 5만, 일반주를 5만 원까지 떨어뜨린 게 목적이에요, 얘네들은. 제 눈에는 딱 보여. 제가 설명 다 드렸죠. 근데 얘네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5만 원까지 떨어뜨릴 거야, 일반주가. 이제 5만 원대에 걸치게 돼 있어. 5만 몇천 원대에 걸치게 돼 있어. 그럼 그때 찔끔찔끔 사기 시작할 거야, 얘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때 포지션을 가져야 하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일반주에 관심 갖지 말고 우선주에 관심을 가져요. 자, 이게 5만 원대 일반주가 걸리면 우선주는 4만 원 선에 걸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죠? 보통 4만 5천 원대에 걸리게 돼 있어요. 얘가 5만 원 초반대까지 얘들이 떨어지면 4만 5천 원에 걸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 그걸 모르고 뭐냐? 다 결이 있어. 자, 우선주를 보면 왜 4만 5천 원이냐면, 여기가 보이면 여기하고 여기 요 선이야. 지금 제가 쫙 그리고 있죠? 여기가 4만 5천 원 선이야. 자, 이게 옛날 코로나 사태 때 최고봉에 위치하고 요 위치 사이야. 그럼 대략 그게 4만 5천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차트를 보면 알아. 요 선이야, 요 선, 대략적으로. 요 코로나 사태 때하고 그 전에 최고봉하고 요 사태하면 4만 5천원까지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딱 대략 보여, 얘네들이. 요 선이에요, 요 선. 그럼 어떻게, 일반주는 어떻게 4만 5천원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얘들이. 보통주를 5만원대까지 떨어지면 4만 5천원까지 떨어져요. 뭐 그때 주워 먹으면 돼. 얘네들이 5만원대 떨어지면 어때요? 4만 5천원까지 우선주는 떨어지게 돼 있어. 그때 주워 먹으면 돼야. 뭐 어떻게 돼야. 그럼 4만 5천 원에 이걸 주워 먹으면 배당 성향이 어떻게 3% 이상이 넘어요. 그죠? 배당 성향이야, 배당률이 어떻게 3% 이상이 넘어. 3% 같아. 그럼 3%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은행에다가 맡길 것보다도 어떻게 배당으로 받아서 어떻게 그래. 이자 싸는 분들은 3%대 이자도 이게 대출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당으로 그냥 이자 그냥 이게 납입하면 돼. 조금 넣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나중에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우선 누가 저기 막만 원대까지, 2만 원, 만 원대까지. 그거 이제 하늘이 내린 축복이야. 그거는 진짜 여러분. 그래서 몰빵을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 좀 약간 분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사야 돼, 여러분들도요. 내총 자산의 삼성전자는 어떻게 뭐한 1%, 2%, 3% 이제 많은 자산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그럼 나중에 얘가 만 몇천 원 떨어지면 어떻게, 그때 어떻게 확 늘리는 거냐, 비중을. 하늘이 내린 축복이야. 만 원, 2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그거는. 그러면 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예를 들어서 15,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나 씨, 장훈 씨 말대로 13,000원에 샀는데 우선주 집에 15,000원까지 떨어졌어. 이제 하늘이 내린 축복이야. 그거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 은행 대출 받아도 돼. 은행 대출 받아도 돼. 내가 은행 대출 받으라는 거 절대 안 해. 그때가 되면 어떻게? 은행 대출 받아도 돼. 은행 대출을 어떻게 돼? 한 4%, 5%대 싸게 받아서, 4%대 받아서 어떻게 돼요? 자, 10%의 배당금 받아. 그리고 그10% 받은 거로 이자하고 원금 상을 따박따박 가. 그러면 약 10년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투자금 다 갚는다? 여러분도 그러면 투자금이 다 갚아진다? 그 배당금으로? 10년 정도 그렇게 부으면? 그냥 배당금으로 원금 오고 이자 상환하면 돼. 별거 없어. 내돈안 들어가. 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저기 은행 대출 받아도 돼요. 그때는 추천드려. 삼성전자가 어떻게 배당 성향이 10%까지 떨어지면 아마 거의 힘들 거야.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늘이 내리는 건 축복이야. 그거는 기회야. 그때 그딱 잡아야 돼요. 나중에 내가 찍으시고 샀는데 45,000원에 사무실 샀는데 15,000원에 샀잖아요. 어떻게 책임져? 하고 막 저기서는 막 하늘이 내린 축복이. 그래서 조금만 사라는 거야. 욕심 내지 말고. 자, 얘네들이 작업을 하면 배당주가 4만 원, 5천 원대에서 걸릴 거야, 한번. 거기서 L자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 쌍봉을 하고 얘네들 목적이, 그럼 얘네들 목적이 맞아떨어지면 일반주는 5만 원대에서 형성이 돼요. 그게 L자로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가. 내가 보니까 그래. 얘네들 지금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좀 짜놨어. 그러면 우선주는 어떻게 하냐? 4만 원대, 4만 5천 원에서 왔다 갔다 형성이 돼. 그때 어떻게 돼? 매수하면 돼요. 안 내려가면 어때요? 나하고 저 인연이 없는 주식이요. 그냥 나하고 인연 없는 것 같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돼. 그냥 여유 있게. 아니, 나중에 5만 원, 저기, 6만 원, 지금 6만 2천 원인데 나중에 올라갔던데, 무서워가지고 뭐, 못 먹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연이 없는 주식이요. 그냥, 그렇게 하고 탁 털어버리면 돼. 거기에 미련 갖지 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깡통 차. 미련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럼 어떻게, 이걸 시기적으로, 이걸 저기, 어떻게, 시기적으로 그걸 등분을 해야 돼. 그래서 몰빵을 하지 말라. 그럼 조금만 사. 자, 여러분들이 자산이 한 저기, 30억 정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만 사. 여러분들 순 자산이 30억 정도 돼. 그런 분도 많아, 생각보다. 자기 대부분 아파트 이렇게 부동산 갖고 있으면 30억 넘는 자산가들이 많아요. 30억 이상만. 30억 내가 갖고 있어. 그럼 그 중에 1%만 딱 사놔요. 나중에 제 말대로 이게 4만 5천원까지 떨어져. 우선주가. 삼성전자 우선주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사.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인연 없는 게안 사면 돼. 안 사면 그만이요. 뭘 그래야. 그럼 나중에 1% 샀는데 나중에 이게 막 급락하더만 저기 어떻게 해요? 15,000원까지 떨어졌어. 우선주가, 삼성전자가. 하늘이 내린 축복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대출을 싼 이자로 해서, 그래서 신용을 잘 다져야 돼. 신용이 좋아야 싼 이자를 줘달라. 싼 이자로 해서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저기 좀 많이 사둬도 돼요. 이제 그 당시, 그때가 되면 내전 재산이 어떻게 한 10%까지도 이제 저기 땡겨도 돼요. 10%까지 투자를 해야 돼요. 전 재산 그 포트폴리오를 그 구성을 잘해야 돼. 몰빵하면 안 좋아, 내가 보니까. 자, 내가 가르쳐 주잖아. 한 30억의 순 자산가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만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4만 5천원까지 떨어지면. 본인 자산이 한 30억, 순 자산이 30억 정도 돼. 많아요, 대한민국 의외로. 서울에 아파트 있고 조금 자산 있으면 30억, 정년 퇴임할 때 푸는 되면 30억 자산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중에 1%만 딱 떼가지고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나중에 우선주가 4만 5천원 떨어지면 1%만 사. 그럼 나중에 막 계속 떨어져, 지켜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그러면 돼야.
떨어질 때마다 축복이요, 기회요. 나 15,000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늘이 내리는 어떻게 돼요? 둘도 없는 기회예요. 기회를 잡아요. 그때는 어떻게 대출을 받아도 돼요. 그때는 내가 확실히 해줘요. 나중에 배당 성향이 10%까지 올라와. 꾸준한 배당 성향을 봐요. 부당한 배당금의 10%까지만 올라올 정도로 주식이 작살이 나잖아요. 하늘이 내린 축복이요, 그건. 삼성전자가 배당 성향이 10%까지 떨어지면. 근데 거기까지는 안갈 거야. 이제 그거 바라다가 이제 닥쳤던 개신세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하고 안 떨어지면 그냥 나하고 그냥 인연이 없는 주식가가 없다. 딱 요런 마인드로 딱 이게 하면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100, 저기 1%만 딱 그렇게 돼. 내 30억 자산 가면 1%가 얼마야? 3천만 원. 3천만 원치만 딱 그렇게 사놔. 얼마 언제 때? 얘네들이 어떻게 우선주를 사. 우선주가 나중에 4만 5천 원까지 떨어질 거야, 아마. 얘네들의 의도대로 가면 안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사. 내가 봤을 때는. 그걸 기다려. 또 떨어지면 축복이요. 그런 마인드. 올라가면 올라가도 축복이요. 올라가면 내가 사는 거 어떻게? 올라가니까 좋아서 축복이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기회가 오니까 더 축복이요. 떨어지면 더큰 축복이요. 나중에 배당 성향이 10%까지 삼성전자가 떨어져? 이거는 하늘이 내리는 어떻게 돼요? 기회예요, 이거는. 올 수도 있네?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그거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언제 사야 돼요? 나 삼성전자 목다 메고 있어, 다들. 언제 사야 하나?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이래요. 지금 국제세력들에 5만원까지 떨어뜨리려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차트를 딱 보면 대충 알아. 보여, 다. 흐름이. 아, 얘네들이 목적이 5만원이구나, 일반적으로. 그러면 배당주는 어떻게 4만원대까지 떨어져. 그럼 그때 조금씩 어떻게 실금씩 잡아놔. 어떻게, 여러분들 총 자산에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퇴직하는 분들 대기업이나 좋은데 퇴직하신 분들 보면 잘 보면 순자산이 30억이 형성된 분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야, 그런 분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딱 하면 1%만 더. 그럼 거기서 떨어지면 나중에 어때? 비중을 또 조금 더 높여. 또 떨어지면 또 높여. 몰빵은 금물. 그리고 자산을 좀 분산을 할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좀 그게 자기 이게 통찰력이 있어야 돼. 자, 이 삼성전자가 배당 상향이 10%까지 가면 이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내린 축복이요. 자, 그때는 삼성전자 갖고 있는 주주들 저희 어떻게 돼요? 다들 어떻게 해요? 지금 패닉 상태야. 막 하고 막 이씨발 이재룡 개새끼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욕을 할 거야, 이제.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에 근데 그런 현상들이 한 번씩 일어나요. 그때가 기회야. 근데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닥쳤던 건 개신세가 돼. 근데 그 닥쳤던 개신세에 대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책을 할 필요 없어. 아, 나하고 기회 없는. 탁툭 털어낼 줄도 알아야 돼. 자기 멘탈 강화를 좀 시켜야 돼. 이게 삼성전자 이 회사가 한 주당 EPS가 5천원, 8천원, 2천원, 5천원이야. 자, 배당금을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15,000원을 계속 꾸준히 박아줘요, 매해마다. 적든 많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익이 항상 그 배당금 이상이에요. 주주 환원 정책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꾸준히 BPS가 늘어나죠. 자, 매해마다 BPS가 늘어나요, 그죠?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를 대들기면 어떻게 해요? 쌀때 사면 좋죠. 장원식 말대도 저기 삼성전자 우선자 배당 상향이 10%까지 이게 되면 15,000원이에요. 15,000까지 떨어지면 오마이 땡큐죠.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내린 기회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도 돼. 그 대신 싼 이제 어디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사채업자한테 연금리 100%짜리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삼성전자 배당세 10% 사겠다. 망해요. 자, 사채 이쪽으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싼, 제일 1금융권 싼 이자. 그래서 신용을 다 짓지 않아야 돼요. 신용이 재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배당상위 10%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3%대나 4%대의 대출 이자로 쓸수 있는 신용 상태가 돼야 돼. 이제 내가 삼성전자 이제 저기 하니까, 이게 배당금 10%다!
살치험차한테 가가지고 살치험차한테 연 100%짜리 이자로 해가지고 가져와. 매당상에 10%인데 연 100%짜리야. 어떻게 망해요. 씨, 생각을 해봐. 씨, 제 주가하고 배당금보다 어떻게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 씨, 100%짜리. 그럼 멍청한 짓 하지 마. 아, 씨. 제 강의 듣고, 아니, 나중에 사채업자한테 연봉금 꿈도 100%짜리 했는데, 저 망했어요. 그, 창훈 씨가 책임져가, 이 하는 인간들이 있어. 분명히 있어. 나중에 와. 그런 인간들. 어떻게? 제가 말했잖아. 그래서 신용을 다져야 한다고. 은행 대출에서 3%에서 4%대, 최소한 3%, 4%대에, 저, 신용이 좋으면 3%대 이자, 저기, 그, 대출 돼. 그 정도 신용을 다 줘야 돼. 그런 분들은 돼. 근데 그, 나중에 내가 대출 받다니까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막, 연금리 100% 이상짜리 오면, 이게 인생이 답이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내 탓이라고 좀 하지 좀 마. 그런 사람들은 주식 아예 하지 마, 그냥. 주식 공부도 하지 마, 그런 사람들은. 아, 답이 안 나와. 자, 어떻게 해요? 자, 연금리로 굉장히 신용이 좋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3%나 3%대 이자가 나올 때가 있어. 나중에 금리로 내리고 연금리로 3%대에 내 대출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돼. 이런 사람들은 돼요. 근데 내가 저신용주라서 높은 저기 이자를 써야 돼. 막 10% 이상짜리. 하시면 안 돼, 그런 분들. 그런 분들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신용이 재산이에요. 저도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천신들 내 신용을 깎아보려고 막, 이게 별짓을 다 해, 이것들이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신용을 다져야 돼. 자, 신용을 다지려면 저보다도 신용도를 올리면 어떻게 저기, 대출 이자를 나중에 받을 때, 그 대출 이자를 싸게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는 저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 전문가들 그 강의 많아. 그거 들어. 평소에 어떻게 해요? 신용도를 높여야 돼요. 낮은 금리로서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 일단 담보 물건부터 해가지고 신용도나 여러 가지, 그게 저보다도 더 강의를 더 잘해놓은 그 저기 강의들이 많아. 그거 찾아서 봐.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신용이 자산이야. 내 신용을 해서 나중에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신용자들은 레버리지 쓰면 안 돼. 왜? 이자가 세기 때문에. 그 못 따라가. 기회가 와도 어떻게, 그 기회를, 저신용자들은 그 기회를 못 잡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자, 신용관리 하는 거는 저보다도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요?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린 게 자료가 많아요. 신용이 재산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저신용자들은 나중에 그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그때 막, 예를 들어서 막 저기, 삼성전자가 막 저기 배당성에 10% 왔어. 만, 저기, 우선주가 15,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저기 뭐냐, 제 2구면 상금효과 막 십몇 프로짜리 이자밖에 안 나와.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건들면 안 돼.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그럼 어때요? 다음 기회를 잡으시고 신용을 좀 약간 다지셔야 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으실 때. 하늘이 내린 기회야. 삼성전자 배당상에 10% 가까이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3%대 이자로 대출을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감 없이 투자해도 어떻게 돼요? 절대로 손실 안. 그때는 제가 추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그거는 신용을 잘 닦아놓은 분들 한해서. 저신용자들 그거 쓰면 어떻게 돼? 안 돼. 그 기회가 와도 못 잡아. 신용을 다져놓고 해야 돼. 그래서 요즘, 카드나 이런 거 연체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 연체되면 신용점수 팍팍 깎여요. 신용관리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용이 자산이야. 신용관리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왔는데 어이구 씨발 삼성전자 막 저기 씨 배당상 10%니까 사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막 6% 7%짜리 이자 이자 내 신용 상태가 아니니까 17% 8%짜리 이자밖에 안 나와. 그거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건들면 안 돼. 그런 분들. 나중에 화근해. 기회가 와도 그건 건들. 다음 기회를 언제 저기 해야 돼. 자, 지금으로부터 신용을 잘 어떻게 닦아놔야 돼요. 자, 이거는 신용 잘 돼 있는 분들의 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게 30억 자산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잘 보면. 정년 퇴임할 쯤 되면 30억 자산가. 자기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좀 여기저기 이렇게 투자한 거 있으면, 순자산에 30억 자산가
의외로 많아요. 정년 퇴임할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좀 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몰빵 근무. 어떻게 제가 보면 삼성전자를 하고 싶으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일반주는 5만 원 선이고 저기 이거 저기 지금 4만 원 선까지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이게 떨어져. 이상한 문자들이 계속 날라오네 이거. 자 이상한 문자 날라오는 거 있죠? 저뭐 한국에 이런 거 건들면 안 돼. 다 작살나. 그 저기 뭐냐 일명 저기 그 저기 뭐냐 그 도시 저기 그 뭐냐 도시락 폭탄주라고 해. 그거 그 도시락 폭탄주 건들면 안 돼. 다 뒤져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건들었다 나중에 원금 다 날리는 사기당한 사례가 많아. 건든가. 아 지금 저 서류 때려가야겠네. 자 이게 보면 좀 약간 자산을 분산하고 30억 자산 되면 자기 자산을 좀 분산을 하고 제 주식을 갖다 이렇게 하면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지금 그래.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어떻게 하죠? 작전 세력들이 일반주는 5만 원이고 어떻게 5만 원대까지 떨어뜨리는 게 얘네들 목적이고 얘네들 4만 원대까지 떨어뜨 우선주는 4만 원대까지 떨어져 그때 사면 돼야 횡보할 가능성이 많아. 안될 수도 있어. 안 되면 말고 되면 이제 어떻게 기회예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시나리오를 이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몰빵을 하지 말라. 내가 30억 정도 순자산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1%만 그때가 되면 사세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축복이에요. 올라가도 어떻게 해요? 축복이에요. 올라가도 축복, 떨어져도 축복, 다 축복. 그리고 배당금이 잘 나오잖아. 자, 이 회사는 1,500원씩 따박따박 나와, 1년에. 자, 지금 우선주를 사도 2.33%예요. 그럼 45,000원까지 되면 배당상향이 3% 같아. 3%면 괜찮아요. 은행에다 맡겨놓은 예금이 어떻게 3%도 안 돼요. 요즘 저기 약간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가야 3% 주지 일반 저기 1금융권은 3%도 안줘 대부분. 그죠? 이게 좀 약간 불안정한 저기 이렇게 저축은행권이나 3%대 이자를 줘요. 자 그걸 바에는 요걸 사두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게 5만 원대에서 14,000원. 이게 5만 원까지만 떨어져도 이게 삼성전자 우선주가 5만 원까지만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배당 성향이 3%예요. 괜찮아요. 5만 원대 사도 돼요. 45,000원이나 5만 원이나 그 정도 사도 돼요. 다시는 저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건 스스로 선택이세요. 우선주가 62,000원이면 사면 지금도 싸요. 62,000원. 사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 근데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약간 높다는 거. 그거는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 근데 주식 분할할지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자, 지금 삼성전자 판이 그래. 삼성전자가 쌍봉 나서 흘러내리면 저기 코스피 전체가 내려나?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가 흘러내리면 어떻게 돼요? 지수 자체가 흘러내려야 돼, 보면. 이건 공식과 같을 거예요. 상황이 그래, 지금 돌아가는 게. 자, 이게 전체적인 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드려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언제 사야 하나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저도 몰라요.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판이 이래요. 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4만, 이게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하지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강의를 하면 올라가더라고. 내가 떨어질 거라고 확률이 높습니다 하면 어떻게 어느 이제 저기 청개구리 정신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력 세파애들이 어떻게 이제 삼성전자를 막 쭉쭉쭉 올렸죠 얘네들이 너 틀렸잖아 하면서 그러면 올라갈 수도 제 강의에 가면 올라갈 수도 있어 이 상태도 횡보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세력들은 원하는 게 뭐죠 5만 원까지 떨어뜨리는 게 일반주를 5만 원까지 떨어뜨리는 게 얘네들은 목적이야 그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시장을 계속 관찰하면서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추어야 돼요. 자,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아이고, 2시가 넘었네. 이제 저기 뭐냐, 서류 들어가야겠다.